현재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19일 월요일쯤에는 서귀포 남서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14호 태풍 무란티가 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가지고 있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 이남지방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산간지방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최고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여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속보였습니다.